청주 도심 곳곳 공공시설물에 도무지 해독하기 힘든 외계어 낙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술 벽화라고 봐주기조차 힘든 수준의 그냥 낙서부터 저속한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계속 지우고는 있지만 여간 난처하지 않습니다. 심충망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도로 굴다리. 한자도 한글도 아닌 정체불명의 낙서부터 알파벳 같긴 한데 해독하기 힘든 그림들이 벽면 여기저기 새겨졌습니다. 예술 작품이라고는 봐주기 힘든 그냥 낙서들이 입구 미관을 해칩니다. 첫 주민 신고가 접수된 한달 전쯤 누군가가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무심천 하상도로의 한 교량 옆 벽면에 민망하고 저속한 낙서가 함께 새겨졌습니다. 아, 깨끗한 여저 터널에 저런 게 있으면 좀 흉측해 보이고 그 기분이 언짢지 뭐. 성안길의 각종 조형물이며 벤치 등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부터 심지어 학교 담벼락도 사정은 마찬가지. 벗겨내고 덧칠을 반복한 담벼락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지울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지워도 이제 그게 색깔이 잘안 맞고 되게 싫죠. 청주시는 누가 왜 이러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일단 지우고 다니기도 바쁩니다. 도로의 경우 전에 없던 낙서 때문에 별도로 세워둔 예산도 없어 주민들 민원에 난감합니다. 낙서를 이제 지우는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색을 하든지 이걸 한번 저희도 금액적으로 따져보고 더 효율적인 걸로. 청주시는 최근 잇따른 낙서가 무한정 반복될 경우 계속 용인할 수 없다며 향후 추가 행위부터 행위자를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